아주 오랜만입니다. 오늘이 12월 7일인데요. 지난번에 내 목소리로 내보낸 마지막 방송이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한 6개월 동안 큰 수술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한 4개월간 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뭐 바깥 출입을 잘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엔 뭐 또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그 사이에 몸이 약간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만나서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아마 한 10번 넘어 나갔을 텐데요. 2017 대통령 만들기라는 것에 대한 후속 방송입니다. 앞으로 역시 한 여러 차례 6, 7회 정도는 해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거,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성인들 이야기 해서 뭐 그 이야기도 계속 해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최근 전국에 핫 이슈들이 있으므로 그거에 근접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알다시피 지금은 6차였죠 아마. 촛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박근혜 최순실 신조어로 근실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마감을 하는 셈이고 특검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모레 12월 9일에 그 탄핵 투표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역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죠. 목전에 닥친 일로 박근혜 하야 이전까지의 정부를 이끌 총리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불어닥칠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총리와 개헌 문제는 일단 좀 접어두고요. 그건 미지의 것이고, 지금 정확하게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이슈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걸 먼저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원래 그 이 이야기의 주 제목은 작년부터 해왔던 것이지만 2017 대통령 만들기입니다. 그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로 어떤 논리적으로나 뭐 시간 순서로나 이슈의 크기로나 따로 도표를 작성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안 이슈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장 지속적인 주제는 물론 촛불이 되겠습니다. 국정이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나 입법, 사법부까지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제대로 활용 내지 실행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는 형국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촛불은 역시 국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 방향을 핵심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간에 촛불이, 즉 직접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주권 국민이 200만이 넘는 다수 시민이 직접 세부적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탄핵 정국 국조 결국은 박근혜의 하야가 되겠습니다만 이 퇴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사법부 일단 헌법이 지정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중요하나 공식적인 권력기관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적인 정치사안 처리 기관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촛불은 큰 문제를 중심을 잡아서 그 핵심적인 해결 방향, 해결 방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관련해서 일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세 국면은 물론 촛불이 이끌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언론까지도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7일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한파가 밀어닥칩니다. 정상적인,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관례적인이라고 할까요? 통계로 본 날씨 추위로 볼 때에 이제 한두 주일 뒤면은 본격적인 겨울이 옵니다. 이 겨울에 광화문 시청 광장이 200만의 인파로 계속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정당이나 언론까지 이 문제를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진전시켜야 할 그 위임받은 기관들은 더 이상 촛불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유초하의 발언이 일반적인 다른 언론이나 정치인들과의 다른 점 하나가 일단 될 겁니다. 가령 말이죠. 최근까지 정치인들 중에 겉으로 보기에 매우 직접 민주주의로 표출되는 시민들의 의사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몸짓을 보이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은 몸짓을 보이는 경우가 몇 있습니다. 이건 뭐 꼭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하간 두 사람을 현재 꼽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정당으로 볼 때에는 새누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주도력에 앞서 있죠. 이 정세 국면을 이끌어갈 힘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빼어난 일꾼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지사 남경필과 함께 최근의 광역단체장들 중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못지않게 또 어떤 국면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협치나 주민들의 의사를 따른다는 의미에서의 자치나 또 중앙 집권적인 횡포를 막는다는 점에서의 분권형 자치, 또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공통의 정치화두 주제가 되어 있는 복지 등의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정치인입니다. 이제 그 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재명 시장은 촛불이 등장하는 아주 초기부터 시민들과 현장에서 함께한, 그러면서도 본직인 성남시장의 행정 그리고 정치 업무에는 한 올도 빈틈이 없는 충실한 근무를 하면서 함께해온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최근의 통계로 봤을 때 차기 대권주자 후보들 중에서 1위 문재인, 그리고 거의 2위입니다. 2위를 반기문과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안철수는 제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볼 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촛불은 중심을 잡고 핵심을 지적하고 해결 방향을 지시하지만 끝까지 정리하는 세력은 아닙니다. 즉 제도권 권력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당의 지도자까지,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외연을 확장시키면 여론을 모아내고 또한 이끌어가야 할 언론까지도 그 직무, 본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촛불이 어디까지 갈까? 탄핵이냐, 총리냐, 직접 하야냐, 4월이냐, 6월이냐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세부적인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그래서 그 항목별로 촛불이 어디를 향할까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확히 나는 말합니다. 이건 임무 방기입니다. 촛불이 나서는 것은 대통령부터 여러 권력기관이, 여론 주도를 담당해야 할 여러 기관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지 끝까지 새나라 만들기의 구체적인 단계 하나하나 과정을 다 장악하겠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기관들은 좀 더 나으면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지식인들, 언론인이나 뭐 넓게 말해서 법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좀 더 넓게 나아가면 교육자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촛불을 따라가고자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달이 지났는데 사실상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내일 모레 탄핵 논의는 물론 지금 결정적으로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대체로 가결이 될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물론 가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결이 안 된다면 내 판단이 추측이 잘못됐다 하는 걸로만 결론 내릴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들의 동향이라든지 국민의당의 왔다 갔다 하는 좀 애매한 하여튼 왔다 갔다 행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빚어지는 것이지 정상적인 결과는 아니죠. 내일 모레 국회 본회의는 분명합니다. 탄핵을 가결할 것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신임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시 아까 이야기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6차 지표가 있었고 대체로 232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광장을 채웠습니다. 이제 명확하죠.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시점이 언제냐를 특정할 필요가 없이 물러나야 한다. 물론 시민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즉각 하야, 즉각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세를 거스릴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있긴 있죠. 4차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본인, 그리고 그 박근혜를 아바타로 삼는 오리지널 캐릭터 최순실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조위 현장에 있는 김기춘 같은 사람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채울 수 있다. 새누리당 또는 당명을 새로 바꾼 뭐 새우주당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치장을 해서 또 한 번에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꿈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선은 사실은 기울었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할 이야기는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 대세가 촛불, 광장의 민심, 직접 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표출되는 주권 국민의 목소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따라가지만 그 핵심과 줄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세목은 아주 기술적인 구체적인 정책, 절차, 과정, 단계는 시민이 직접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에 일정한 직위를, 고위직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언론의 자기중심을 갖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피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박근혜라는 여인은 매우 가여운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이고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잘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직 하야 이후에 즉각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물론 형사처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 개인 박근혜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심리 관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미용, 성형에 힘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심장과 뇌와 척추에 해당하는 몸의 중심, 기동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마음을 치유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치유하는 과정은 동시에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생활화 만들기, 정상적인 국가 세우기의 한 중요한 부문적 과업과 연결된다고 나는 봅니다. 194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8년 전입니다. 7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적 과업이 하나 있죠. 친일 세력, 대외의존 집단의 국가 정권 농락의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령 국정교과서라는 어쩌면 작은 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한일 군사 정보 비밀 공유, 뭐 정확한 이 용어는 사실 난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군사 정보를 한국과 일본 간에 서로 교환하고 지켜나간다, 유사시에 그에 따른 작전까지 수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1948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29년 차였습니다. 임시정부로 따질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1919년 3.1절 한 달 뒤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됐습니다. 그 정부 수립 당시부터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상실하게 한 세력이나 상실한 이후에 그 국권을 침탈해간 일본 제국주의에 부터 말하자면 부터 먹은 이 부일 세력들을 청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은 그들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친일, 또 그리고 친일만이 아니죠. 사실은 친외세, 여러 종류의 친외세 세력이 민족 자주지향 세력들을 억누르고 핀잔주고 끊임없이 억압하는 그런 주도력을 정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령 하나가 1980년에 서울의 봄을 갑작스러운 겨울로 마감해버린 전두환 세력이 있는 것이고, 1987년 형식상의 절차상의 민주화를 한 단계 진전시킨 그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다시 반동이 국정의 중심에 서게 되는 삼당 합당, 말하자면 수구
한동희 중심에서는 보험 보수 권력의 집권 연장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진행이 될 형사처벌과 박근혜 개인에 대한 의료, 처치, 치료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물론 더 세부적으로 가면 좀 이상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최순실의 아바타에 불과했고 시민들이 뽑은 것은 박근혜이지만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한 것은 최순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그렇게 결론 날 리가 난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박근혜는 단지 희생자에 불과하다. 치료받을 사람이다. 이러면 처벌받을 사람은 최순실이고 그 최순실의 지시와 명령을 부당함을 알면서도 따른 김기춘이나 우병우나 등석의 사람들이지 거기에 농락당하고 이용당한 박근혜는 처벌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물론 성립하지 않죠. 실질적 행정 처리 과정에서는 박근혜가 아바타에 불과했지만 시민들이 찍은 것은 박근혜입니다. 최순실의 조종을 당하는 로버트 박근혜가 아니고 1952년 2월 2일에 태어난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적어도 중심적으로 박근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 초점을 흩뜨리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흐름을 돌려갑니다. 진실, 화해, 과거청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에 임무수행이 끝나고 다시 약간의 기간 연장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두세 권의 책으로 남아있는 보고서 그걸로 끝이고 더 이상 정치 행정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얄팍한 무슨 그건 뭐라고 합니까? 기소 가능 유효 기간 그건 뭐라고 하죠? 그 무슨 그 살인범은 가령 뭐 10년인가 15년인가 기소 시효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외국 사례를 물론 들 수도 있고 외국 사례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민족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된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그 반동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년, 200년이 가도 다시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조응하는 책임져야 할 어떤 개인이나 세력이나 어떤 기관이나가 있다면 그것을 물어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죠.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물론 그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대표 얼굴로 등장하는 많은 수구, 반동, 반민족, 반민주,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그들이 행한 죄악, 그 죄행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응당한 징벌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 징벌은 물론 양면성이 있는데요. 가장 중심적인 것, 핵심은 무엇이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이가 5.18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물론 그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의 힘으로 해서 사실은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그 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히 진실이 밝혀진 기록을 남기고 있지 못하므로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이건 김기춘이건 간에 핑계를 대야 할, 기대야 할 개인들이나 집단이 있긴 합니다만 이 국정을, 국헌을 문란케 한, 이건 말하자면 내란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를 범한 것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제3자 뇌물죄에 지금 검찰이나 국조나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볼 때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국헌문란의 죄행에 대해서 그 진실을 분명히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입법, 사법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 죄행의 사실성이 명확히 판단돼야 합니다. 즉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 예전에 묵자라는 성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랬습니다. 사람이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실제 성립한다. 이랬습니다. 가령 묵자의 말 중에 그리고 그 계승자들의 주장 명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도둑을, 강도를,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분석 논리로 보면 좀 애매한 이야기가 되죠. 막가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범죄, 아동학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걸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정신형에 처하건 또 법 규정 상태에 따라서는, 조건에 따라서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단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자의 논리를 볼 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창원? 뭐 가령 하여튼 뭐 나쁜 사람 하나 일단 예를 듭시다. 신창원 또는 뭐 김기춘. 아주 나쁜 사람이 여기 있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처벌한다 하는 것은 실은 그 최순실이건 김기춘이건 신창원이건 그 사람을 원천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70억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류적 당위 명제에 입각할 때 그 70억에 대한 70억 개개인의 사랑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악행을 저지른 개개인 몇 사람을 종신형에 처하거나 사형에 처하거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명제에는 그 사람에 속하는 개개인 중에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과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춘에도 최순실에도 신창원에도 다 사람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두환 같은 집권 과정으로 볼 때 가장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쁜 사람에게도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속합니다. 전두환 속에 들어있는 사람, 사람임, 그건 가령 이제 독일어식으로 말하면 Menschlichkeit 또는 Menschheit입니다. 인간임. 그 영어로 말하면 조금 이상 깊이는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임, personality 또는 the person in 전두환 같은 겁니다. 전두환 속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전두환을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처벌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두환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닌 것, 동료 인간 천여 명, 적어도 수백 명, 그 당시 미국 대사가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걸로 보면 800명 정도입니다만 그 수많은 동료 인간들을 죽인 것, 즉 전두환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징벌인 것이고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두환 속에 있는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풀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를 형사적으로 징벌하는 것과 함께 의료 처치 곧 치료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더 나아가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옹졸한 공소시효라는 용어에 매달리지 않고 반민족 행위, 반민주, 반민중,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넘어서 원천적인 죄행에 대한 대가 치르기라고 하는 민주적 과업, 시대적 과업, 그것을 실제로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과업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범한 중요한 역사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민족적 죄행에 대해서 그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 진실이 밝혀진 바탕 위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 그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화해 과거청산위원회의 진정한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정국은 단순히 박근혜 하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이 1917년 2월 20일 이후가 될지 뭐 아니면 바로 일주일 뒤가 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박근혜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시달리고 있는 그 병증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뭐냐? 박근혜 개인의 죄행을 처단하지만 박근혜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 등 사람
그것은 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혼인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가여운 여인의 앞으로의 생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삶, 물론 감옥 속에서도 그건 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하면서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새롭게 만들기의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 부차적인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점에서의 부수를 말합니다. 그런 과업으로 전두환 같은 폭력적 쿠데타 세력,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범, 이른바 뉴얼바이트, 신우익 친일파 세력, 거슬러 올라가서 1948년에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 더 올라가서 사실은 동학까지도 물론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에 빌붙어서 조선의 국권을 팔아먹고 일본에 빌붙어서 개인과 소집단의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반민족 세력들에 대한 처단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완용을 포함하는 반민족 행위자, 이승만, 박정희를 포함한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그 죄행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금 죽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헌법적 판단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진실 규명의 바탕 위에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인간인 조선 한국 민족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자격, 그 인간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족사의 정통성을, 우리 민주주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밖으로 나간 것처럼 들리죠. 일단은 한 40분 지났기 때문에 원래의 이야기 흐름을 돌리는 걸로 해서 이 시간은 마감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마감하는 멘트입니다. 지금 촛불이 우리 전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뭐 자칭이기도 하고 또 타칭이기도 한데,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한 국가 권력의 운영을 책임진 자들, 또는 민족적 공동과업의 수행 임무를 맡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촛불만 바라보고 촛불에 따르겠다는 피동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헌법정신이건 민주주의 원리건 민족사의 정통성이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건 간에, 사실 5천만이 어떻게 똑같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력과 행동적 의지를 가지겠습니까? 실은 지식이건 대통령이건 판사건 검사건 기자건 간에 덜 밝혀진 것을 앞서 밝히고, 많은 인구 민족 성원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밀한 또는 깊이 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확산시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 자치를 의미합니다. 자기 통치인데요. 그 원리를 이해하거나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할 수 있는 태세가 5천만 국민에게 똑같이 있다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깨워야 할 책무, 도와야 할 임무가 사실은 정부의 권력기관에, 입법부, 사법부에, 언론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반동적 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촛불을 따라간다? 좋습니다. 따라가는 건 좋지만 12월, 11월 가까이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겨울이 오는 이 시점에서 촛불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 광장의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입법부가 제대로 탄핵을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촛불은 타오를 것이다. 촛불아 영원하라. 입법부를 감시해다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법부가 진정 민의에 따라서 이 일을 정리하겠다. 이제 주권자 국민은 시민 일반은 집에서 좀 편히 쉬고 구경을 하십시오. 우리가 24시간 잠을 한 시간만 자더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권 후보자가 언론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을, 심층을 밝혀야 할 사람들이 촛불을 따라가기만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촛불에 대해서 12월 10일, 17일, 24일 끊임없이 광장에 나와서 질타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 이야기의 일단 클로징 멘트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2017 대통령 만들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나와야 하는가에 근접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